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제가 이쁜 다육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특히 다육이들 중에서도 금 다육이들, 저희 집에 금이 찾아보니까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는데다가 또 방울 복랑 금이 있었어요. 아주 예쁘죠? 이게 겨울에 데려온 건데 거의 겨울에 막 이렇게 잎이 떨어 죽을 것 같았던 아이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라울금. 라울금도 방울복랑금처럼 좀 키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겨울에 들여온 아이를 여태 계속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두고서 물만 주고 햇빛 바람 쏘이면서 6, 7개월 이상을 이렇게 풀분에다 키웠어요. 방울복랑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근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뿌리를 확실히 내린 듯 해서 이 아이들 둘 분갈이를 하면서 이게 장갑이요 없어가지고 요거 비닐 장갑을 꼈더니 좀 땀이 이렇게 차네요. 요거 비닐 장갑 벗어버릴게요. 여름에는 더울 때는요 맨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방울복랑금, 라울금을 이제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주기 위해서 나왔고요. 분갈이 해주기 전에 금 키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금. 금들이 저희 집에 이렇게 요 호피 복랑금 있잖아요. 이거 엄청 예쁘게 자랐죠. 호피 무늬가 아주 예쁘게 지금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요것도 겨울에 요거 방울복랑금보다 조금 큰 거를 가져온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컸어요. 네, 같은 호피 방울복랑금이고 이것도 방울복랑금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크는 게. 네, 그만큼 방울복랑금이 좀 키우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호피복랑금은 같은 방울복랑금과인데 이거는 네, 아주 키우기가 그래도 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뿌리 내릴 때만 조금 우짜라고 이랬었는데 굉장히 키우기가 쉬웠어요. 키우기 쉬운 이유는 이거는 이제 방울복랑금은 원래 물을 좋아하잖아요. 통통해가지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 물을 안 주면 요 아이들이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해질 무렵에 물을 또 아주 흠뻑 주면은 잘 자라곤 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가을, 겨울, 봄에는 그렇게 하는데 여름에는 또 요 아이들한테 물을 흠뻑 줬다가는 네,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훅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울 복랑금은 여름에는요 물을 주의해서 주셔야 돼요. 조금 쪼글쪼글거려서 주고 싶으실 때는요 주시고 나서 네, 뿌리에 물을 말려 주셔야, 지금 제가 선풍기를 켜놨듯이 요 아이들 여름에 혹시 물을 주고 싶으시잖아요. 쭈글거려서 그럴 때는요 물을 주시고 나서 선풍기를 하루 종일 켜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머금고 얘네들이 통통해진 상태에서 뿌리도 말라 있겠죠. 그리고 요 방울복랑금은요 요즘에는 여름에는 훅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짱짱한 햇빛보다는 반 그늘 있잖아요. 햇빛이 좀 들어오면서 바람도 살살 불고 그런 반 그늘에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렇게 예쁜 색감은 좀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강한 햇빛에서도 약간 차광막을 해주시면서 통풍만 잘 시켜주시면요 이 아이들은 크게 염려할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울복랑금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요점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 중에서도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잎이 얇은 소인재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물을 줘야 합니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줘야 되는데 봄, 가을에는 2주, 1주에 한 번씩 줘도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잎도 얇지만 네, 여기 줄기도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물을 수시로 주시면서 혹시 뿌리가 물러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을 뿌리가 물르지 않게 물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지금 저 선풍기 소리 들리잖아요.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줍니다. 갈 일이 없어요. 금 중에서 제가 요거
네, 요거는 리틀 장미금이에요. 리틀 장미금도 굉장히 잎이 얇고 가늘잖아요. 요런 것도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저는 요거는 옥상에서 계속 키웠는데, 옥상에서 물 자주 주면서 통풍을 잘 시켜주면 요 아이들은 절대로 갈 일이 없어요. 이거는 한 2, 3년 키운 겁니다. 베라 하긴스 금도 굉장히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한 2, 3년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요거는 요 아이들 혹시 갈까봐 계속 옥상에다가, 예, 옥상에다 뒀습니다. 아주 예쁘지 않나요? 네, 베라 하긴스 금과 리틀 장미금은 비슷하게 키우시면 돼요. 요것도 이렇게 잎이 얇아가지고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틀 장미금이나 베라 하긴스 금, 초인제 금 같은 경우는 이런 세 가지는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조그맣잖아요, 잎이.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원종 방울복랑금이나 온솔로금이에요.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죠? 예, 베란다 거리대에서 아주 뒤에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아이들이 좀 쭈글거릴 때쯤에 물을 흠뻑 주시고 선풍기 등이나 통풍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금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잎이 좀 약간 두터운 이거 담설금이에요. 담설금도 잎이 두텁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자주 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도 옥상에서, 이거는 컸거든요. 옥상에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줬는데도 이렇게 멀쩡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과 그 장소에 따라서 물 주는 양이 많이 다르기는 해요. 옥상에서는 물을 좀 자주 줘도 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물을 좀 조심해 주긴 해야 되겠죠? 석연화 금인데요. 요것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통통하잖아요? 요것도 그렇게 물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옥상이나 베란다 거리대 이런 데에서는 좀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 요것도 이렇게 이제 좀 약간 잎이 얇아지고 통통해지지 않고 얇고, 만약에 요게 이제 쭈글거린다고 생각이 드시고, 물을 많이 못 먹었다고 생각이 드시면요, 저면간수 해주셔도 되고 물을 흠뻑 주셔도 됩니다. 대신 뿌리를 빨리빨리 말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갈 일이 없습니다. 염자금이에요. 염자금은 이게 이제 베란다 거리대에서는 퍼렁이로 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옥상 가가지고, 아우 무겁네요. 옥상 가가지고 이렇게 금기가 많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여기서 베란다 거리대나 거실에서는 얘들이 좀 웃자라가지고 제가 막 꼬집기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여기 꼬집기? 꼬집기 해준 곳에, 요것도 꼬집기 해준 건데, 꼬집기 해준 곳에서 이렇게 또 잎이 나온답니다. 옥상에서 더욱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염자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금 종류도 잎이 두껍고 얇은 거에 따라서 물 주는 양이 다르다는 거, 제가 방울복랑금을 3번씩이나 죽였었어요. 첫 번에는 하나 요만한 거를, 요거보다 조금 큰 거를 25만 원 주고 사왔는데 여름에 사와가지고 죽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요만한 거 사왔는데 그것도 여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갈이를 해줬기 때문에 둘다 가버렸거든요. 방울복랑금 실패하지 않은 방법으로는요, 겨울이나 가을에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풀분에다가 한 집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뿌리를 완벽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뭐 베란다 거리대나 옥상 같은 이런 좀 바깥에 있잖아요, 노지 이런 데다가 놔두면서 좀요 아이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저는 그냥 베란다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풀분에다가 놔두고 물만 주고 밑에 잎이 나면 잎만 떼어주고 이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자랐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집에서 확실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 분갈이하면 안 좋지만 저는 그냥 이거 통째로 바로 그냥 뿌리 정리 같은 거안 하고 이흙 그대로 여기 예쁜 분에 심어주고 싶어서, 네, 여기 장미분, 파스텔 달구지, 그거 장미분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거 방울복랑금 심을 거고, 대 마사 깔았어요. 마사 깔고 여기다가 흙만 넣어서 이제 심어주면 되거든요. 일단 방울복랑금부터 심겠습니다. 방울복랑금은요, 요거를 그냥 그대로 저는 뽑아서 여기다 심을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뿌리를 간신히 내렸기 때문에, 아, 뿌리가 아주 약해요.
굉장히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 혹을 그대로 여기다가 부어줍니다. 왔던 흙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부어줘요. 다른 흙을 하면 얘가 후리할착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부어주고 그냥 후리할착이 그대로 되도록 합니다. 어떤 분에 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예쁘죠? 여기다가 좀 흙을 더 덮어주고 봉투를 깔아주면 저는 이제 좀 예쁜 분에 심으려고 해주는 건데 그대로 흙온 그대로 심습니다. 여기다가 봉투를 좀 깔아줘요. 원래 뭐 여름 분갈이는 물을 주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 선풍기가 저기 틀어져 있는 상태예요. 물을 이렇게 주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지금 한 8시쯤 됐거든요. 밤새도록 선풍기를 옆에다 틀어줄 겁니다. 이렇게 물을 저는 여기다가 약 쌀뜨물 2회맥을 조금 탔어요. 갖고 여기다 물을 줬습니다. 쌀뜨물 2회맥은 잘 아시다시피 천연 영양제로서 살균 살충까지 다 되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심어봤습니다. 예쁜 분에 콩분에다가 방울복랑큼을 심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야오붐을 심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밑에 흙이 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심어줍니다. 이거는 여기 너무 조그만 것 같아서 제가 다른 화분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또 이제 라울군에 어울리는 아까 그 달고지 화분은 너무 그 깊이가 좀 좁아갔고요. 이 화분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요거 밑에 좀 잎들이 처진 잎들이 몇개 있어가지고 따주고 여기 약간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흙이 여기 좀 많이 말라 있어서 분갈이 흙에다가 조금 이엠에 쌀뜨물 이엠에 이거 좀 타줬어요. 그래서 좀 흙이 약간 젖어 있네요. 칠수 있도록 흙을 좀 이렇게 살랑살랑 해주고는 잎들이 약간 쪼글거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면관수를 해준 다음에 선풍기로 돌려줄 예정이에요. 여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라울, 특히 라울금이나 라울 같은 경우 쪼글거릴 때는요, 저면가스를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저면가스를 해주는 대신에 선풍기 돌려서 완전히 물을 말려줍니다. 위에다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물을 많이 먹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빗물을 많이 먹은 줄 알고 이제 좀 소홀히 했더니 좀 잎이 얇아요. 이런 경우는 저면관수를 해줍니다. 요거 라울금은 밑에 분갈이 할 때도 뿌리가 많이 말라 있었고요. 여기 위에 잎들도 조금 쪼글쪼글해서 저는 요거 저면관수를 해줍니다. 저면관수는 요게 한 3분의 1 정도는 물하고 요거 약간 쌀뜨물 이엠액 있죠? 그거를 좀 섞어줘요. 위에도 좀 주고. 그래서 저면관수를 해준 다음에 이제 밑에 뿌리까지 충분히 물에 젖어서 요 아이들이 좀 통통해지도록 그리고 나서 한 3, 4시간 정도 저면관수를 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3분기로 팍팍 말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요 아이들이 좀 통통해져요. 어제 저녁 때 이렇게 이제 방울복랑금을 예쁜 파스텔 달구지 세트에 분갈이를 해줬고요. 요것도 라울금도 달구지 세트가 좀 얕아가지고 좀 약간 높은 요 분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리고 물을 저는 흠뻑 주었답니다. 라울금도 물을 흠뻑 주었고요. 방울복랑금도 물을 흠뻑 주었어요. 흠뻑 준 이후 요 선풍기를요. 밤새도록 틀어주었답니다. 그래서 물을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방법만 쓰시면 여름에도 물을 주어도 상관이 없답니다. 방울복랑금보다 키우기 쉬웠던 거는 원종 방울복랑금과 호피복랑금은 정말 키우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이런 원솔로 금이나 소인제 금 다들 키우기 어려워들 하시는 소인제 금도
그렇게 예쁘게 큰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저는 어저께 분갈이를 한후 요것도 물을 주었고 요것도 물을 주었고 다 물을 주었어요. 물을 준 다음에 이렇게 선풍기를 밤새도록 틀어줬답니다. 그래서 모든 금들을 이렇게 예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 호피공랑금은 거의 제가 바깥에 거기서 키웠어요. 요것도 봉랑금도 거리대 바깥에다가 계속 햇빛 보여주고 요거 바람도 쏘이면서 바깥에 거기다 키웠기 때문에 더욱 잘 컸던 것 같아요. 요것도 원종 방울 봉랑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요즘에는 여름이 됐으니까요. 저는 저희 집 저기 발코니 밑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 그늘에다가 놔둘 겁니다.